안녕하십니까. 산야초TV 송준영입니다. 오늘은 전국적으로 비가 많이 온다고 일기예보를 했는데, 이곳은 그래도 비가 어느 정도 멈추고 있어서 산행하기는 오히려 아주 좋은 날씨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땅느타리 버섯이 여기도 진짜 많이 피어나고 있습니다. 대신에, 숲속에는 이미 내렸던 비로 인해서 옷이 상당히 많이 젖어들고 있습니다. 길도 미끄럽고요. 그래서 조금 더 조심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이런 바위나 수풀 속 지나갈 때에는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써서 안전에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산행을 시작하면서 좋은 영상을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은 화천, 강원도 아주 북부 지역으로서 지도상에도 잘안 나오는 지역입니다. 자, 이제부터 산행을 시작하겠습니다. 이곳에 와서 처음 만나는 밤버섯입니다. 밤버섯. 밤버섯이 이곳에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밤버섯의 특징은 벚꽃버섯이라고도 하면서도 이 벚꽃 모양 색상이 있어서 벚꽃버섯이라고도 불리우는 것 같아요. 일명 또 강원도 사람들은 가송이라고도 부르기도 하죠. 비를 맞아서 조금 상태가 많이 안 좋습니다. 자, 기둥도 거의 우회하고 같이 핑크색이 이렇게 도는 버섯인데 맛있는 식용 버섯입니다. 이 버섯은 턱받이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또 이동을 하겠습니다. 이 나무의 모습을 보세요. 마치 하회탈 같으죠? 천연 하회탈입니다. 하하하하, 어서 와 하고 나를 반기는 듯합니다. 아유, 입 모양이 아주 눈하고 코하고 걸작입니다. 자연 천연으로다가 빚어진 하회탈입니다. 한 바퀴 이렇게 쭉 돌아볼까요? 어휴, 이쪽으로 봐도 웃고 저쪽으로 봐도 웃고 역시 하회탈은 하회탈인데. 안동 하회탈보다도 훨씬 더 멋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왜냐고요? 천연이잖아요. 자연. 자, 물론 이 나무도 역시 살아있는 나무입니다. 떡갈나무죠. 자, 또 이동을 하겠습니다. 연기색 만가닥 버섯을 봤습니다. 연기색 만가닥 버섯. 야, 근데 이 버섯 나오기도 전에 이 민달팽이가 왕성하게 먹어대고 있습니다. 버섯이 지금 조금만 날이 기온이 올라가고 그러면은 왕성하게 나올 것인데 지금 이 민달팽이 보이시죠? 왼쪽에 이 민달팽이가 이것을 모두 먹어 치울 것입니다. 야, 망가닥 버섯도 나오고 망가닥 버섯은 이 가닥이 만 가지 가지가 솟아나서 망가닥 버섯이라고 붙여진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해서 붙여진 것인지 몰라도 망가닥 버섯 또 종류가 여러 가지로 있더군요. 하지만 이 연기색 망가닥 버섯은 보호종으로다가 등록이 돼 있더라고요. 이놈아, 이 망가닥 버섯은 보호종이야. 다른 버섯 먹어라. 자, 또 이동을 하겠습니다. 버섯 산행을 하는데 본인들이 찾고자 하는 버섯이 없다고 해도 지금은 없을 수 있겠지만은 또 솟아나는 것이 바로 버섯입니다. 지리적 조건과 여건만 맞으면은
버섯은 언제든지 시기에 맞춰서 소산하고 있는 것이니까는 잘 살펴서 보고 오늘 없다고 내일 또 없으라는 법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잠깐. 잡사리 버섯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제 물론 이 버섯은 식용 버섯입니다. 여기 또 밤버섯도 있고요. 아차. 우와. 자, 이제 쌀이버섯이 이곳에서도 이렇게 얼굴을 내밀고 있으니까는 한 며칠 후면은 아주 좋은 소식을 여러분께 보여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은 보세요. 구름이 꽉 찼습니다. 멀리서 보면은 구름이죠. 안개와 구름 사이는 땅에 닿고 안 닿고 그 차이점밖에 없어요. 자, 비는 떨어지고 조금만 더 산행을 하고서 되돌아가야 될것 같습니다. 밤버섯이 이제 막 무리지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밤버섯이. 벌써 얘는 이렇게 많이 컸습니다. 달팽이가 많이 시식을 했군요. 자, 이 밑에 있는 것은 역시 달팽이가 벌써 다 먹고 흙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어디 얘는, 오우, 멀쩡멀쩡, 오우, 멀쩡멀쩡합니다. 아주 좋습니다. 이 아이도 아주 좋고요. 여기서 쓸만한 것은 요네 개뿐입니다. 이렇게 크게 같이 핀 거는 별로 탐탁지 않아요. 자, 요거 네 개를 오늘 첫 계시로다가 한번 따보겠습니다. 밤버섯입니다. 이 죽어있는 물박달나무에 이렇게 가시침버섯이 무더기로 나와 있습니다. 무더기로. 이야, 진짜. 이거, 이 버섯도 우려서 먹는다는 사람도 있는데, 가급적 이런 버섯은 먹지 마시고, 맛있는 버섯만 드시기 바랍니다. 이런 버섯들은 그냥 눈으로 구경만 하시고 가세요. 이 버섯들도 이 지금 나무를 빨리 흙으로 돌려보내는 아주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또, 비가 떨어지고 있으니까는 자리를 빨리 이동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산나물 군락지입니다. 우산나물 군락지. 전부 꽃을 피워갖고 이렇게 입장들이 크니까는 아주 진짜 우산을 펼친 것 같아요. 이야, 우산을 안 갖고 왔는데 우산 한번 빌려 써볼까나. 자, 우산나물이, 오, 비를 맞고 있습니다. 우산나물이. 자, 오늘은 산행을 여기서 마치고, 이만 하산할까 합니다. 그래도, 뭐, 아무 소득은 없어도, 그런 대로 즐겁게, 산행을 마친 것 같습니다. 이제 무사히 차량 있는 데까지 돌아가는 것이 중요한 관건입니다. 자, 이상 오늘 산행길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하는 수 없이 하산길에 땅느타리 버섯, 즉 흰털 깔때기 버섯만 조금 싱싱한 걸로 채취를 해 가야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산속에서 살고 있는 소똥구리 같아요, 소똥구리.
진짜 많이 있습니다. 돼지나 우선 이게 짐승들이 산속에 있는 짐승들이 여기다가 변을 본 거에서 버섯들이 이렇게 자라고 있는데 이 변을 자신들이 새끼를 키우기 위해서 이렇게 끌고 가고 있습니다. 소똥구리, 말똥구리 같은 벌레들인데 저 녀석 보세요. 가지고 들어가죠? 보세요. 비는 쉬지 않고 줄기차게 내리고 있습니다. 아, 저 속이 집인가 봅니다. 저 속으로다가 가지고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저, 변 안에다가, 똥 안에다가 자신들이 알을 낳아서 알이 그속 안에서 이제 부화를 할 거죠. 얘네 집은 여기 구멍이고, 얘네 집은 저기가 구멍이고, 각자 구멍이 다 따로 있네요. 갖고 들어갑니다, 이렇게. 쟤도 가지고 들어가고. 비가 오니까는 행동을 잠시 멈추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도 또 저도 발길을 또 돌려야 되겠습니다. 아, GPS가 없으면은 도저히 방향 감각을 모를 정도로다가 구름이 껴 있습니다. 지금 영상에서 보는 거는 그나마 환하게 보이는 거지만은 아무것도 안 보일 정도로다 칠흑같이 어둠 속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조심해서 내려가고 있습니다.